경로당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그 영상 자료를 분석했는데 개수가 무려 86개나 됩니다. 아하. 그리고 현장 감식을 통해 채취한 그 감정물도 311건이나 되는데요. 감정 의뢰를 한 상태이고 관련자들도 지금 56명 정도 면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가운데 피해 주민 5명의 DNA도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좀 유의미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로당과 피해자들의 집에 대해서 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진행을 했더니 옷 그리고 쓰레기 이곳에 감식 결과 유의미한 증거를 찾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물론 경찰은 그래도 침착합니다. 용의자를 특정하는 증거도 유의미하지만 용의 선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아직까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 이미 나온 것도 있고 단서가 돼가지고 범인을 특정해도 좋지만 네 분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집이 중요한 단서가 이 말인즉슨 무슨 의미로 해석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시차가 중요합니다. 사건이 맨 처음 발생된 게 지난 15일인데 그때 3명이 농약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고 다음날 1명이 추가로 농약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8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사흘이 지난 18일 날 농약 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거죠. 일단 노인 일자리 사업에 갔다가 집에 들르기까지 합니다. 근데 몸에 이상을 느껴서 그때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농약 중독 증세를 보여서 입원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전문가에 따르면 농약 음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대 여성 다른 4명과 달리 추후에 농약 중독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동안 수사했던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어떤 농약 투입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명규 원장님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농약이라는 게 농약 중독, 농약을 마셨을 때 그 증세가 사흘 뒤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물론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을 테니까 만에 하나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농약 증세가 사흘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약이 우리한테 해를 미치는 거는 여기에서 발견된 두 가지 농약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살충제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우리가 뿌려서 모기를 죽이는 거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토양에 있는 벌레를 죽이게 되는 건데 그거 역시 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신경에서 근육에 전달하는 어떤 신호가 가지 않게 차단을 해버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신경이 너무 흥분해갖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용량을 갖다 섭취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농약으로 쓰이게 되는 일부의 물질들은 먹은 다음에 서서히 간이라든가 하게 되는 내부 장기를 갖다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천천히 나타나는 게 가능하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견된 약재는 신경독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용량의 비슷한 농도의 신경독을 갖다 비슷한 신체 조건의 사람이 섭취했다 그러면은 비슷한 시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 오리고기는 지금 용의 선상에 배제된 것 같고 그 다음을 옮겨난 게 커피 경로당에서 들렸던 커피 거기에 쏠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커피 쪽에는 지금 혹시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일단 지금 경찰은요, 피해 주민 5명 중 4명이 공통적으로 마신 음식인 이 커피에 굉장히 주력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다섯 번째로 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이 살충제 성분이 같은 성분이겠지만 들어가게 된 경위는 달랐을 거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러네요. 경로당 회원 진술에 따르면요. 피해자 4명은 주방 냉장고에 통에 든 커피를 나눠 마셨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경로당 회장이요. 평소에 매일매일 냉커피를 1리터 정도 되는 큰 통에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경로당 냉장고에 넣어두고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커피에 농약이 들었다고 하면 앞에 4명이 커피를 나눠 마셨다. 그러면은 이 커피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네. 거기다가 또 경로당 내 특정 용기에서
이 살충제 성분이 또 검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용기를 타고 커피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마신 커피가 정확하게 어떤 커피인지 그 회장이 가져온 커피인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가져온 건지 아니면 일회용 믹스 커피인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돼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섯 번째 피해자는 물음표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분은 커피도 마시지 않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네. 증상 발현도 훨씬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경찰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섯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 중요한 단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음독 경로가 있고 그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경찰이 지금 보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음독 경로를 역추적하다 보면은 공통되는 용의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했던 농촌말 좀 쑥대밭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민심이 그렇죠. 흉흉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다섯 분이 지금 다쳤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실마리는 누구로부터 찾아야 되나? 이 다섯 분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접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어떤 걸 섭취를 했는지 이걸 분석해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근데 다행히 지금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건강이 호전돼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그중에 한 분은 오늘 퇴원까지 하셨어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천만다행이고 다만 네. 두 분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진 분은 아직도 의식불명이고요. 또 한 분 다섯 번째 이분도 아직 다섯 번째 피해자 있잖아요. 네. 이분도 아직 의식불명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경찰은 가족들과 논의를 하면서 지금 퇴원하신 분 또 일반 병실로 옮기신 분들 중에 건강이 좀 회복되시면 직접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조사는 안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실제 이분들의 동선 파악이 중요하고 네. 어떤 음식들을 드셨는지도 중요하고 네. 증상이 어떤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키는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음식들을 섭취했고 어디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성급하게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경찰은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분들을 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실에 가까이 가는 즉 누가 이 범행을 저지른지를 찾아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